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서 그동안의 안부도 여쭙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함께 가족들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해 고향을 찾아가지 못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영상통화나 전화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의 안부를 여쭙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명절이 되면 함께 모이고 안부를 물으며 때로는 잊고 살고 있었던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집, 특히 우리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인 우리 집이라는 단어가 주는 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편안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만 오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리광둥이 막내가 됩니다. 사회에서의 근엄함은 사라지고 철부지 아이가 되기도 하는 곳이 바로 우리 집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여전히 막내로 철부지로 바라보시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눈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아 보이는 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하게 자녀들 또한 부모님 앞에서는 어리광둥이가 되고 철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화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명절과 같은 날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요? 우리 집에 찾아온 자녀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여 자녀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속상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마음의 안식처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종교 지도자와 레위인들의 장사의 터가 되어버린 우리 집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며 주의 몸된 교회가 다른 목적을 위해 세워지는 곳이 아닌 우리 집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을 향해 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이 그 12살 이상의 경건한 유대인 남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연중 행사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유대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몰려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온 순례자들은요, 성전에서 유월절 절기를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속전을 위해 성전의 세겔로 반세겔을 드림으로써 유대인의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희생제물은요, 자신들의 집에서 기르던 어린 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는 것이 원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멀리 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엄청 멀리서 명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오게 되다 보니까요, 분명히 자기네 집에서 출발할 때는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가장 귀한 것, 가장 흠없는 것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 먼 길을 걸어오다 보니 사람도 지치는데 양이 안 지치겠습니까? 양이 지치고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제물로 드리기에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는 길에 다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온전한 것으로 준비했지만 성전에 드리려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흠이 있고 티가 있는 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물로 드릴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집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예루살렘에서 제물로 드릴 동물을 사게 되면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원래는 감람산에서 시장이, 그 동물시장이 형성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행위로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내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감람산에 있던 시장을 성전 가까이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또한 성전에서는 그 제물을 구매하고 또한 성전에서 제물, 그 생명의 속전으로 바치는 그 당시 통용되었던 로마 화폐가 아니라 성전에서만 통용되어진 두로 화폐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멀리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 화폐를 가지고 성전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네 화폐로, 지금으로 따지면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경산에서만 통용되어지는 동전으로 바꾸어서만 성전에 있는 양을 살 수 있고 성전세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존재하게 된 것이죠. 14절 말씀,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에 바치는 재물에 대한 권한은요, 제사장들에게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검수를 통과해야지만 제단의 재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판매되는, 특히나 성전 주변에서 판매되는 재물에 대해서는 더 좋은 재물보다는 제사장들이 허락한 재물이 판매되면서 성전의 재물, 성전에 바칠 수 있는 그 재물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이요, 많은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재물을 파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허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자신들의 양을 팔아주기, 자신들의 양을 허락해주기를 제사장들에게 로비를 하게 되고, 또한 자기들에게 그 자리를 허락을 해주니 그 자리에 대한 세금을, 성전의 주변에서 그 자리에 대한 세금을 제사장들에게 드리게 되고, 돈 바꾼 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또 로마의 화폐를 성전 세금으로 바치는 화폐들로 바꾸게 해주니 더 많은 환전세를 붙이게 됩니다. 그 환전세를 붙이게 되면서 많은 폭리를 취하게 되고, 그 폭리의 상당수가 성전으로,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로마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제사장, 지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불합리함을 알지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성전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와 같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엎으시며 내쫓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무엇을 하기 위해 오는 곳입니까? 성전의 재물은 무엇을 위해 바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제사장들과 그들에게 위임을 받아 동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이들에게 성전은 거룩한 곳이 아닌,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의 거룩함이 상실되어 버린 것이죠. 말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재물을 바치지 않아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제는 그들이 기득권이 되어서 성전을 통해 그들의 배를 채워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더 좋은 재물이었을까요? 더 잘 준비된 헌금이었을까요? 제사장들의 관심은 양과 소, 그들이 가져오는 동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양과 소를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그들의 잘못된 제사를 향하여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중심은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삶의 헌신이 있어야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삶의 헌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예배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해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유치부 아이들이 헌금을 할 때 꼭 우리 교회 주일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어서 헌금을 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집에서 아니면 집이나 아니면 교회 로비에 헌금 봉투에 헌금을 준비해서 옵니다. 그럼 헌금만 가지고 온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유치부실에 들어와서 헌금함 앞에 있는 봉투에 선생님과 함께 넣어서 아이들이 이제 헌금을 넣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아이들이 직접 헌금을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성껏 준비해 드린 이 헌금을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함인 거죠. 유치부실에 들어올 때 엄마한테 왼손으로 받아가지고 오른손으로 그냥 집어던지듯이 헌금함에 넣고 자기 자리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 가방에 준비된 헌금을 탁 꺼내어서 자신들이 두 손으로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들어감으로 이 헌금을 통해 자기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릴 적부터 훈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만약에요, 유치부에서 헌금은 반드시 헌금 봉투에 준비해야 된다고 아이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이 헌금 봉투는 유치부실에서 판매하는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만 해야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1,000원 헌금을 하기 위해서 10,000원짜리 헌금 봉투를 반드시 사야 한다면 얼마나 큰 부담이 되어지겠습니까? 그것들을 통하여서 부모님들에겐 부담이요, 또는 유치부에서는 그렇게 헌금을 하지 않는 아이들을 정죄한다면 이것이 과연 바른 신앙훈련, 신앙교육이 되어지겠습니까? 지금 유튜브를 켜신 분들은 유치부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바르지 않는 교육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곳에 유치부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성경에 나오는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
성전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이 헌금 생활뿐이겠습니까? 제사장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잘못된 장사를 하게 만든 것과 같이 우리의 잘못된 나 중심적인 생각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를 위한 교회, 나의 헌신이 녹아있는 교회,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닌 내 아버지의 집인 교회를 통해서 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집으로서의 교회의 본 모습이 바르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일상을, 우리가 지친 일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집을 갈 때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면, 뭔가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면 고향을 가는 길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집을 향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게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집으로 간다면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찌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결코 줄 수 없는 평안함,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줄 수 있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 내가 모이고 또 그런 내가 모이고 내가 모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이 되게 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싹 걷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걷어버릴 수 없습니까? 그 마음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성전에 오늘 가셔서 그것들을 걷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욕심된 마음, 나의 내가 중심이 되고자 내 모든 마음들을 예수님 이 시간 싹 걷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진짜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더 정확하게는 성전의 여러 장소 중에 동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곳인 이방인의 뜰에서 호통을 치면서 다 엎으셨습니다. 그것을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이 듣게 되었죠. 그들이 막 달려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달려나온 것일까요? 18절입니다. 다 함께 봅시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요, 그 자리에 동물을 사러 온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그 동물을 팔고 돈을 바꾸어서 그 수익의 달콤함을 아는 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행동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뒤엎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화가 날만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에게 어떤 권위가 있어 감히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훼손했는지, 당신이 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눈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이나 그들의 입을 당장 막아버릴 만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닌 더 놀라운, 더 위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19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맞습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성전은 처음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 성전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무너집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금 그 복귀하여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게 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전을 지어주게 되면서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 성전이 주전 19년에서 20년 사이에 먼저 시작되어져서 지금까지 46년,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그 시간까지 46년 동안 지어져온 성전입니다. 건축을 좋아하던 헤롯이 지어도 그 성전에 아직 완공하지 못한 성전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서 있는 성전이 완공되지 않은 성전입니다. 훨씬 그 이후에 완공되어집니다. 그렇게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완공된 성전인데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예수라는 한 사람이 이것들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그들의 귀에 듣기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더욱이 이런 발언은 성전을 허물라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또한 그것을 선대 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왕이 하고 있는 일을 허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반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들이 자기 앞에 있는 분이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도무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방해하는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자기들 상황에 이해되거나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귀에 들려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21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은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의 신앙의 잘못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정말 오랜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왔던 그들입니까? 아닙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입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대로 살고 있노라라고 고백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을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이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보지 못하고 그로부터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지키며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대인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혹 저 종교 유대 종교 지도자라면 저들과 다르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며 않았다며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으셨습니까?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기왕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번쩍 들어올려서 좀 빛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저만 그렇습니까? 다들 우리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는 당연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교 지도들과 같이 쇠퇴한 이 세대를 따라 변질된 모습이라 하여도 우리는 그들과 다른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믿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의 가치관은 이전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오늘 말씀의 가르침으로 인해 이전의 옛 모습을 고집하는 자들이 아닌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되며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로 인해서 성전이 허물어질 그때의 제자들, 성전이 허물어질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동안 세워질 성전인 참된 성전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어리석은 옛자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새롭게 온전케 하실 이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30년가량 자식으로 살다가 이제 아비가 된 지 10년쯤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집에선 제가 법입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가면 저는 여전히 철없는 막내입니다. 근데요,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때로는 잔소리를 들을 때도 있지만 세상 어느 것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있는 우리 집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는 곳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으며 이것을 앞설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와 부모님과 대화를 하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행동으로 혼나기도 하지만 우리 집만큼 좋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 연약한 내 자신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우리 경산중앙교회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우리 집에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